안녕하세요. 김그림입니다. 오늘은 한양대 문제은행에 지금 출제되어 있는 디퓨저, 오레오 쿠키, 그리고 꼬리빗을 가지고 기초 디자인 개체편을 한번 해봤고요. 지금 유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색을 지금 인디고에다가 화이트를 살짝 섞은 다음에 약간 프러시안이나 세피안을 살짝씩 이제 섞어가지고 원하는 톤, 웜그레이나 쿨그레이를 만들어주는 식으로 지금 진행을 했고요. 오레오 쿠키 같은 경우도 이제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제 아웃라인 실루엣의 변화가 이제 많은 애들이라서 자칫 그런 거 귀찮아가지고 대충 그냥 덩어리만 쓱 잡아버리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라인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물체끼리 겹치는 부분에 그림자 처리, 관계 정리, 그리고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무늬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잡아주셔야 비로소 이제 그림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완성도가 올라오니까요. 그런 거 조금씩 붓끝 세워서 강약 조절하면서 이제 그린 연습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리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느낌을 최대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둠이 조금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도 우리 학생들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어둠이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둠이 많다라고 우리 학생들이 착각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어둠이 찍혀 들어가는 부분은 주둥이, 두께, 그리고 굽 외에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 마지막으로 닦아가면서 화이트도 많이 반짝반짝이를 찍어주시면은 훨씬 그림이 이제 질감 표현에 대한 생동감이 좀 살아나죠. 색연필로 아웃라인, 실루엣 정리 꼼꼼하게 다 해주시고 배경까지 깨끗하게 처리해주신 다음에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빠잉!